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이시고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의 온갖 충만함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여느 사람처럼 되시어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이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충만함과 기쁨에 대한 충만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 대한 충만함과 주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저희에게 은총으로 주신 그 충만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갈 길이 바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옥중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옥중서관은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했었던 사도 바오로의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제 다다랐을 때 사도행전 28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로마 감옥에 들어 있는 이제 바오로의 복음 선포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오로의 복음 선포로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22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를 봤을 때 아마 바오로는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의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들어가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그 하느님의 섭리 안에 그 유다인들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막 호위 군대를 이끌고 총독에게 가가지고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 페스투스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뀔 때까지 약 2년 정도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목숨이 살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야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그 총독 관저에서 2년 그때가 이제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냥 살려둔 거예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풀어주자니 유다인들의 그 원망을 들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펠릭스에서 페스투스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면서 페스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빨리 열고 싶었어.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유다의 지도자인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를 데리고 와서 바오로를 신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바오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오로가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 우여곡절 끝에 에우라킬론을 만나서 원래 동쪽으로 그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집트로 떠내려가야 되는 바람인데 하느님은 그 바람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게 하는 하느님의 그 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약 2년 정도, 왜냐하면 바오로가 28장 맨 마지막 절에 2년 동안 그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아마도 바오로가 체포가 된 다음에 가이사리아 감옥에서 펠릭스가 있을 때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서 약 2년 정도 머무르지 않았을까 라고 봅니다. 그랬다가 잠시 풀려나서 이제 그 사목서관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네로 황제에서 이렇게 다시 잡혀 들어갔을 때 마지막 옥중서관을 쓰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요때 21장에서부터 28장 그 이후 요렇게 요때 옥중에 있을 때 쓴 서간을 옥중서관이라고 한다. 이 옥중서관이라고 하는데 옥중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2차 수감 두 번 감옥에 갇혔다. 첫 번째 수감이 됐던 것, 구금이 됐던 것은 가이사리아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약 2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유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이사리아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머무를 때 아마 에페소서, 콜로세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요거를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한번 풀려나요? 그때 자신의 제자이며 동료들이었던 협력자였던 티모데오에게 편지를 하나 쓰고 티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과 에페소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두 사람에게 어떻게 사목해야 되는지,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신자들을 같이 관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본당 신부님한테 주교님이 지침서 내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볼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는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때 바오로도 그때 다시 한번 잡혀갔을 것이고 그게 2차 수감 구금이 됩니다. 감옥에 로마 감옥에 그때 쓴 마지막 서간이 디모데오 후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게 될 것은 요 에페소서에서부터 에골 필필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에골 필필. 필필 에골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에골 필필. 예,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요 네 개를 한꺼번에 보려는 저희 욕심이 있으나 하여튼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첫 번째 옥중서관, 마지막 옥중서관은 디모데오 후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서 바오로의 서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페소서, 콜로세서, 필리피서, 필레몬서가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이유, 에페소서 6장 2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콜로새서 4장 4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지금 신비를 위해서 갇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필립비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온 경비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경비대는 그 감옥계획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인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갇혀 있대요?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필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나? 수인이 됐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서간은 아마 옥에서 썼을 거다. 이런 표현들. 사슬에 묶여 있다, 갇혀 있다. 복음은 갇혀 있을 수 없다.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 네 개의 서간은 옥중 서간이라고 전통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옥에서 쓴 서간이다, 바오로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옥중서관의 어떤 난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옥중서관으로 분류되는 거는 이해가 가. 근데 시대가 언제가 뭐가 먼저 쓰여졌는지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차원에서 약간 이렇게 현대의 신학과 과거의 신학이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맞춰서 그냥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펠릭스 총독 때 2년 동안 있었다가 황제에게 항소를 한 다음에 지금 로마에 이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요 네 개의 서관을 우리가 어디에다 넣고 봐야 될 것인가, 어느 시대에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사실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전통적으로, 과거 전통적으로는 에페소서와 콜로세소가, 저는 콜로세서 이 발음이 왜 안 되나요? 맨날 할 때마다 안 되죠. 그쵸? 콜로세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그리고 비슷한 인접해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것으로 봤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그리고 콜로세서가 먼저 쓰였어요. 그리고 에페소서가 그것을 확증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두 서관을요. 그래서 에페소서와 콜로세서를 뭐라고 하냐면 쌍둥이 서관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이 비슷해. 주제가 비슷해. 문체가 비슷해. 쓰는 단어가 비슷해. 그래서 쌍둥이 서관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두 서관이 쓰여진 시기 자체가 AD 이렇게 치면은 원래 60년, 그러니까 60년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이 시기도 아주 후대로 봐요. 한 9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썼다라고 하는 어떤 친저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그러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필립비서에 대한 또 문제입니다. 필립비서는 황제 집안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4장 22절에 나와요. 인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황제 사람,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다면 아마 필립비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을 거다라고 전통적으로 봤어요. 전통적으로 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필립비서가 에페소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페소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진 거라고 본다 그러면 고린토 1, 2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에페소에서 감옥 생활을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편집자 루카 사도의 어떤 관점에 의해서 뺀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행전에서 에페소에 있을 때 소란이 일어나는 건 있어요. 은장이 데메트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미데스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오로가 복음 선포를 하자 그 에페소가 다 뒤집어졌어. 그래서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오로를 고발하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고발을 해서 폭동처럼 막 사람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소동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감옥에 잡혀갔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꼭 이때 쓰여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필레몬서라고 하는 것은 이 필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필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까 여태까지 필립비서, 에페소서, 로마서, 고린토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는 교회에 쓴 서간이거든요. 근데 이 필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오로의 서간 중에 맨 마지막에 분량에 따라서 성경은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사도 바오로의 13개 서간 중에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필레몬서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필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필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근데 필레몬이 누구냐 하면요, 콜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콜로새서와 필레몬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필레몬서의 내용과 문체를 본다 그러면 바오로가 진짜 그러니까 친서예요, 친서. 직접 쓴 걸로 분류가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콜로새서와 에페소서를 아까 시대를 90년대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 필레몬서하고 요 콜로새서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가 옳다 그르다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서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면서 주장들을 합니다.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해 드린 다음에 선택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 옥중서간에 대한 어떤 친저성과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바오로의 수감 생활이 있었던 3차 선교 여행 이후의 수감 생활, 아까 얘기했었던 가이사리에서 2년, 로마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배경 아래 이 교회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옥중서간은 뭐다? 애골필필 이렇게 외우세요. 옥중서간 애골필필. 그런데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콜로새서, 필레몬서, 에페소서, 필립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가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공부 뭐부터 할 거냐면 콜로새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디를 펴야 되겠어요? 콜로새서를 펴야 되겠죠? 예, 콜로새서를 한번 펴보세요. 이게 지금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오로의 선교 여행에서 에페소는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가 에페소예요. 그 다음에 콜로새는 에페소에서 이렇게 살짝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필립비는 요 위에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유럽의 첫 세례를 받았던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필립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실 때 에페소가 어디 있는지 콜로새가 어디 있는지 필립비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에페소는 바오로가 3차 선교여행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아주 공을 들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회고 필립비는 첫 유럽의 첫 교회예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새는 바오로가 직접 가지 않은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도 바오로가 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죠. 그때 우리 봤던 것처럼 콜로새도는 배경 안에 콜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에서 봤지만 에페소에서 이렇게 약간 떨어진 아시아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콜로새는 바오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전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의 하느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전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사실 여러분과 라오디케이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얼굴,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바울이 에페소에서 3차 선교 여행 때 3년 정도 머무를 때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티란노스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제자 12명을 양성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셔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절에 있어요.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티란노스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제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매일 날마다.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제자들과 바울이 거리에 나가면 바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에페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그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에파프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등장해요. 콜로세라고 하는 교회 편지에.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고향 콜로세와 그 인근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이아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4장 12절하고 13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스에게 배웠습니다. 이 콜로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에파프라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15절에서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에파프레스에게 인사를 한다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거든요. 12절 찾으셨어요? 4장 12절? 여러분의 동양인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에파프라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또 하느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래서 나는 그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또 라오디게이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파프로스가 콜로세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이아와 히에라폴리스에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도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에라폴리스는 여기 보이세요? 아유, 이 빨간 펜으로 보여요. 이렇게 여기 다시 예, 이게 없애야지 나와요. 콜로세가 여기고 히에라폴리스가 여기입니다. 그죠? 라오디게이아는 또 그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삼각형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다 인근에 있죠? 보이세요? 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이아, 콜로세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삼각형으로 지도에서. 예, 성경 뒤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가까운 지역이 모여 있었구나. 서로가 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콜로세서에 따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오로에게 에파프로스가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에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 소식을 듣고 티키코스와 오네시모스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뒤에 왔으니까 4장 7절에 보세요. 제가 이제 입문처럼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하기보다는 내용의 흐름 안에서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서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끝인사를 합니다.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인 충실한 일꾼이며 나의 동료인 티키코스가 내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티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의 형편을 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할 것입니다.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스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이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그 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던 에파프라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명이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티키코스라고 하는 인물과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티키코스는 사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오네시모스는 우리가 필레몬서와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콜로세서를 하고 있는데 필레몬서 넘어갈 거예요. 자, 잘 붙잡고 오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오네시모스 때문에. 오네시모스 때문에 지금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다가 필레몬서로 넘어갑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필레몬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오로 서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필레몬서. 자, 지금 우리가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필레몬서를 같이 본대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스가 필레몬의 종이었어요. 종.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도망을 쳤어요. 그래갖고 바오로와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제자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콜로새에서 교회에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레몬이 이 오네시모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필레몬서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필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스의 주인이에요. 근데 필레몬은 콜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스를 받아들여줘라. 도망쳤지만 형제로 그 이야기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필레몬서는 한 장이고 그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고 갈 거예요. 자, 보세요. 필레몬서는 바오로의 서간 중에 가장 짧아요. 한 장이에요. 1장. 그래서 바오로의 서간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3개의 서간 중에. 성경의 배치는 분량대로 한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길어서 로마서가 맨 앞에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페소서, 콜레소, 필리피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 못 외워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필레몬서예요. 필레몬서는 1장이기 때문에 바오로 서간의 맨 마지막에 바치됩니다. 필레몬서는 바오로가 필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필레몬서 2절이죠. 2절에 보시면 그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제 한번 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디모데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 바랍니다. 예, 빕니다. 그래서 필레몬에게 보내는 서간이기 때문에 개인 서간이기도 하지만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피아, 아키포스, 아르키포스, 그 다음에 그대의 집, 필레몬 집에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그 집에 모였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 교회에 인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꼭 개인 서간만은 아니다. 그리고 필레몬서의 끝 인사는요, 콜로새서의 끝 인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똑같이 언급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 거다. 그리고 오네시모스를 지금 아까 콜로새서에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레몬에게 이 편지를 같이 오네시모스 손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편지 콜로새서와 필레몬서는 전통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필레몬서의 거기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끝인사를 하면서 에파프레스,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파프라스,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콜로새서의 4장 10절, 12절, 14절에 다 등장해요. 같이.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콜로새서가 90년대에 쓰였다 그러면 이 필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콜로새서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끝인사를 가져다가 인용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그런 거 그냥 안 보고 이런 거 그냥 보지 말고 우리는 이걸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것과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필레몬서에 나오는 끝인사에 나오는 인물이 같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자 필레몬은 콜로세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부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공동체가 모이거든요. 교회 말하자면 공소 회장님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신의 집에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주요 인사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필레몬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 믿음과 본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필레몬이 그런 인물이었을 거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리고 필레몬은 아마도 바오로가 직접 세례를 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거기 보시면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 그대가 있다. 여기서 나는 바오로고 그대는 필레몬이에요. 근데 빚을 졌는데 무슨 빚? 돈 빚을 졌나? 그게 아니라 복음의 빚을 진 거야. 뭐예요? 바오로가 직접 세례를 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 선포를 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필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직접 말하자면 설교를 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 바오로라는 거죠. 바오로는 그때 얘기를 그런 표현도 나왔죠. 사랑에 빚은 지지 마라. 그런데 사랑에는 예외다. 이런 것처럼 복음도 빚을 지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빚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것이 그냥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그 빚이라고 하는 표현이 돈 주고받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오로가 직접 필레몬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레몬을 협력자라는 표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필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스가 아마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옥중에 있던 바오로와 만나요. 그래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 오네시모스를 자신의 협력자로 삼아서 곁에 둬요. 그러면서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아까 콜로세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티키코스와 오네시모스를 같이 보낼게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레몬은 사실 자신의 종을 잊어버렸잖아. 도망갔잖아.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죽여야지. 아니면 더 못 살게 굴든가. 뭐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바오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숨겨주는 거는 재산권 침해예요. 재산권 침해. 그래서 노예하고 공범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바오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공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가 노예였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강제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줘야 돼요. 재산권 침해니까. 그래서 바오로는 오네시모스를 주인 필레몬에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오로를 그대가 나를 맞아들이듯이 오네시모스를 받아들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종에서 풀어줘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공동체 안에 품어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얘기했었었잖아요. 황석도 아니고 백정이었던 황, 나 갑자기 이름, 예, 그쵸. 백정과 양반이 만나서, 예, 그분 갑자기 황일광. 황일광 알렉시오라고 하시는 분은 백정이었고, 정약용은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는 하늘이 두 개, 하늘나라가 두 개 있다. 이 땅에서 있고, 정말 약속된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걸 체험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네시모스는 노예예요. 필레몬은 주인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는, 여기 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오네시모스를 받아들였는지 죽였는지 괴롭혔는지 결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은 필레몬이 내리는 거죠. 그 결정은 필레몬이 내리는 것이지만, 이 필레몬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해방을 주장해야 하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종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지, 그 사람 보고 강제적으로 가서 종을 다 풀어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종을 숨겨두는 것이 재산권 침해고, 이 일이 밝혀지면 무조건 강제 소환했어야 되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공범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오로가 꼭 뭐 필레몬에게 이거를 종을 풀어줘라 이렇게 강권했다기보다는, 다른 에페소서에서도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현세의 주인에게, 현세의 종, 주인에게, 종 아니고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꼭 종을 해방시키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평화학과 관련된, 뭐 아니면 뭐 인권 문제와 관련된 서간이라기보다는, 바오로는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남자도 여자도 유다인도 이방인도 종도 자유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됐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형제 한 공동체가 됐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에페소서에서도 나오고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로마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네시모스가 콜로세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과 온전한 형제로 서로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로세서를 저희가 보다가 지금 필레몬서에 왔어요. 필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콜로세 교회 지도자였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스가 도망쳐 나온 상황에서 다시 그 필레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 안에서 그를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형제로 받아들여 주라고 권고하면서, 내가 다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오로가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바오로는 이렇게 좀 약간 그렇잖아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왕이면 풀어주면 좋겠지, 노예도.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결정을 내리는 건 필레몬입니다. 근데 이제 바오로가 약간 협박 아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오로가 갔어. 그런데 오네시모스가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바울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한다. 내 말에 따라줄 걸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글을 쓰고,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갈 거야. 바울은 좀 협박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간다.
내가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내 방을 하나 마련해 줘. 이 얘기는 내가 가면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읽어보세요. 오늘 이제 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중에서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콜로세 교회에 있는 지도자였던 필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세서를 쓰는데 바울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여러분의 동양인인 오네시모스를 같이 보냅니다. 지금의 이곳의 사정을 그가 잘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야? 노예야. 노예인데 노예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주인한테 지금 빌어도 시원찮은데 바울의 대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콜로세서로 오세요. 예,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 한 거예요, 네 개 중에. 하나 했습니다. 자, 콜로세서는요, 만물 가운데 으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콜로세서에도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우리가 좀 이따 또 보게 될 필립비서에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그 경전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콜로새서는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같은 분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에요. 그분은 하느님으로 충만하신 하느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느님의 충만함을 자신이 지니신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 필립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좀 다르게 했어요. 자, 콜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신 분입니다. 하느님이 최고시잖아요. 그렇죠? 필립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콜로새서의 그리스도 찬미가가 나오고요. 필립비서의 그리스도 찬미가가 나와요. 오늘 설명을 듣고 이 두 개를 써!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찬미가가 필립비서에 나옵니다. 구별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잠깐 볼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자세하게는 못하니까. 자 그래서 콜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콜로새서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끝에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가르침을 따르면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도 돼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총 네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그리스도 찬가가 핵심입니다. 2장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끝인사를 합니다. 자 콜로새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 교회는 에파
프로 누구야? 알파 플러스가 세운 교회입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그래서 바울가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와 에파프라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콜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 안에서 그런 어떤 열매를 맺고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5절부터가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분은 첫 번째 15절에서부터 저희가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까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에 맞으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의 가운데에서 마지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 첫 번째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느님 말씀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하느님과 같이 있었어.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이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찬미에 나오죠? 그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분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하느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의 마지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우리 선제성 교리에서 나오잖아요. 신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선제성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함께 계셔서 그 자리에 창조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면서 하느님과 같은 분.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하느님으로부터 나셨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느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창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주권, 권력, 왕권 이런 거는 이 당시에 어떤 왕권,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이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누구랑 같은 분이시다?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 피조물의 마지 첫 번째셔. 그거 얘기는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업에 같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안에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뭐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존속한다는 건 창조가 질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질서를 잡으셨어요. 빛이 생겨라, 갈라져라, 재종류대로 생겨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 이게 말씀이
말씀이 하느님이셨다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 말씀, 로고스가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하고 약간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존속한다라는 표현이 창조주 하느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 에서 이 관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에 앞서 계시는 분이다. 예, 그렇죠? 그분의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 어려운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건 믿음교리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그분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거,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콜로새서의 가장 핵심적인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분은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 교회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늑방에서 나오는 그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그게 온 인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 첫 번째세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맞이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시는 것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확신이 아니라 완성.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예, 그것을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자체로 우리 믿음이 보증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맞이 이세요 그분은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에서 그분은 으뜸이 되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요,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거는요, 하느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느님이 갖고 계신 충만함. 하느님이 갖고 계신 충만함이라는 것은 선함, 선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구원의 완전성. 그러니까 구원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평화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하느님 지혜의 충만함, 이런 걸 모두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분이 그래서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에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평화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 그리고 성실함.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모든 완전한 모습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 그 온갖 충만함, 하느님의 완전성이 머무르도록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셨다는 건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하느님과 우리가 일치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만물이 다 기꺼이 화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 콜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로는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느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하느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콜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로는 선제성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으뜸이시다, 최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한 공동체예요. 거기 밑에 보세요. 21절 제목이 하느님과 화해한 공동체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육화, 그분께서 그냥 사람이 되셔, 그 자체.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와 하느님을 화해시키셨어.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거룩함을 입었어요. 하느님과 같은 선함, 그 하느님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충만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느님과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화된다, 의화된다, 성화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되도록 우리에게. 이 앞에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언어로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오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2장에 보시면 이제 거기 보면 이 이단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잖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니 이제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성장시켜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6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느님의 충만함을 우리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고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아마 이 당시에 뭐 많은 사상들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거기 뭐 세상의 정령들, 사람들의 전통, 우리로 치면 미신 같은 거예요. 미신 같은 거. 예, 그리고 철학, 헛된 철학,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덕을 쌓아서 말하자면 행복의 길에 이르는 거, 이게 이제 철학이거든요. 사실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이제 철학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이 그냥 신이 말하자면은 해탈하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구원은 없어. 그러면 마음의 평화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 우리나라의 종교와 비교를 한다면 그런 가르침들인 거예요. 이 당시에 미신이나 다른 종교들 일과 그런 거에 헛되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머리이신 분께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앞에 이야기가 이제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이신 그분 앞에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온 몸은 이 머리로부터 관절과 인대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잘 연결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리스도 찬미가 할 때 나왔죠? 예.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게 해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그분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려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해라. 다른 가르침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부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삶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이제 하느님과 같으신 분,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근데 그분은 하느님으로 충만하셔. 근데 그 충만함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도 하느님과 같은 충만함, 선한 것, 거룩한 것, 흠 없는 것, 구원에 대한 기쁨, 평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어떤 그 성실함,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혜, 깨달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가 3장 가보세요. 3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갈라디아서에서는 나의 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에서는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콜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되살아났어.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이미 여러분은 죽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가 그 뒤에 현세적인 것들, 불륜, 더러움, 욕정, 욕망, 뭐 이런 거 우리 계속해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옛 모습으로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냈는데 거기 보세요. 이제 9절.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땅의 것이에요. 현세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옛 인간의 모습들, 그 행실들 바뀌기 참 아직도 갖고 있어요. 많이.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성화의 은총을 받았다. 그렇죠? 자,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뭘 입으래요?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 완성된 거 아니에요. 예,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새 인간을 입은 사람이에요. 옛 인간은 이제 죽었어. 이제 죽고 새 인간을 입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새로운 인간형이 뭐냐면요, 옛 인간이 있어요. 새 인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다인도 할례받은 이도 할례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 타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옛 인간에서 새 인간이 됐는데 사도 바오로가 사람을 약간 이렇게 둘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인이 있고 유다인이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야만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 뭐 약간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 게 이게 중요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게 아니라 뭐만 있냐면요. 그리스도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인간입니다. 새 인간은 유다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새 인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예, 이런 모습으로 옛 인간의 행실을 버리고 새 인간을 입으십시오. 새 인간은 어떤 인간의 유형이 아니야. 그리스도인, 뭐 유다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권고합니다. 권고하는 모습은 이제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렇죠? 기도에 전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느님께서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신비를 위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수인이라는 표현 여기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나는 갇혀 있어요. 그거를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빛과 소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티키코스와 오네시모스를 같이 보내겠다. 이곳의 사정을 내가 그들이 잘 전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지금 나와 갇혀져 있는 아리스타르코스, 그 다음에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 그 다음에 유스투스라고 하는 예수 또 같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절에 보면 여러분의 동양인이며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같이 있냐면 지금 감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와 함께. 그의 동료들이면서 그리고 꼭 감옥에 갇혀있지 않더라도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들이 협력자가 돼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또 루카가 나와요. 그렇죠? 의사 루카도 같이 인사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아마 이 바오로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신이 직접 손으로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콜로새서 에베소서는 이제 뒤로 이렇게 물려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 안에 본다고 하면 친서 아닌지만 이런 표현을 바오로가 직접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수인의 모습으로 갇혀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로새서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이지만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 에파프라스에게서 이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단 문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제 권고를 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과 같으신 그분께서 하느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새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찬미가 1장에 나오는 요 그리스도 찬미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겠죠. 그렇죠? 예.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페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페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6장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보다 앞에 있습니다. 왜냐면 콜로새서는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6장, 갈라디아서 뒤에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페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예. 다루는 어떤 그 내용, 주제, 뭐 문체, 단어들이 비슷해요.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런데 골로새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골로새서가 아마 먼저 쓰여진 상태에서 이것을 보고 정리해서 확장시킨 것이 에페소서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더 짧고 이렇게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의 초반에 쓰여졌던 것으로 그 의화라고 하는 주제를 두 서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6장인 반면에 로마서는 16장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골로새서도 먼저 쓰여진 것을 에페소서를 쓴 그런 부분 안에서 정리해서 더 확장시켜서 쓴 것으로 봅니다. 에페소서가 쌍둥이 서신인 콜로새서하고 쌍둥이 서신인데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일단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콜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하느님이세요. 그렇죠?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하느님의 모상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고 하느님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페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구분이 되세요? 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에페소서는 교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거기 보시면 뒤에 3장에 가보세요. 3장에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목에서부터 3장 14절 교회를 위한 기도 나오죠. 예? 4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 아예 제목에다가 여기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 에페소서는 콜로새서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콜로새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에페소서는 이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교회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물의 으뜸이시고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느님의 충만함을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새삶을 살아야 해. 이것이 골로새서의 이야기였다면 에페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좀 더 교회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에페소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분이신 그분 아래 그리스도의 머리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됐어. 한 몸이. 그래서 사랑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에페소서는 구조가 핵심 텍스트는 요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페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거든요. 그렇죠? 예,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교회예요. 여기 몸의 지체들. 예, 뿌리 같네. 이렇게 다리도 있고. 왜냐하면 머리에서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이 몸에 있는 지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교회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새 사람,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일치를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제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콜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콜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느님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에베소서는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까 그러나 그 콜로새서에서 이야기했었던 새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과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러나 그 시작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조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입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로가 에페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신자들에게 인사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총,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사실 가장 핵심이에요. 에페소서의 1장은요. 근데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하면서 이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문단은 한번 나눠보고 가죠. 자,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느님의 내용이에요. 성부 하느님의 구원사업입니다. 성부 하느님의 구원사업.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느님의 구원사업. 그러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13절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망을 두는 이들까지 가야 돼요.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성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7절에서부터 12절,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마지막 13절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13절, 14절. 성령을 통한 구원 경륜. 우리가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총이라고 하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구원 경륜입니다. 구원 어떤 활동, 이렇게 구원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3절에서부터 6절, 7절에서부터 12절, 13절에 14절, 이렇게 분류하시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구원 경륜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성부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3절 두 번째 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심이 하느님이 주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행이 된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획하셨고 선택하셨던 그 방법 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방법임이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베풀어졌어요. 예, 이게 바로 하느님의 충만함. 아까 얘기했었던 그 비슷한 표현인데 이 충만함은 뒤에도 또 나와요. 자, 그러면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의 선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그 계획은요 그냥 선택된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에 있습니다. 만물에. 그래서 이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콜로새서에서 으뜸, 만물의 으뜸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건 이 에베소서에서 밝히기를 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만물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으뜸이 되시기도 하지만 콜로새서에서 말했었던 것은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돼서 만물의 으뜸이셨거든요. 그런데 에페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한데 모으시기로 하는 하느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첫 번째가 되신 거예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 안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 경륜이 인류뿐만이 아니라 만물로 확장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선택된 뭐 교회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11절 한몫스럽게 되었다. 이 한몫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계속 하면서 사도 바울로가 얘기했었던 몫이 뭐였어요? 공동상속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네가 나의 발을 씻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는 몫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느님과 하느님 자녀가 되는 그 목,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발 꼭 씻어야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됐다 이 얘기는 하느님 나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 몫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성자께서 하시는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 경륜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어.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뭐 받으셨어요? 인호 받으셨어요. 여기 인호. 눈에 보이세요? 에이, 안 보이긴 하지만 다 있어요. 예,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장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내 자녀로 삼으신 표징입니다. 너 내 거다. 예, 그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아니 모르겠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인장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속량될 때까지, 나중에 하느님의 소유로 완전히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상속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넌 내 거, 너는 내 자녀야. 넌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것에 대한 요거 표시가 이미 다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참 이것은 제가 감동이 되는 말이라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 그 은총이 여러분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하느님 성자, 성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이미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사랑으로 하느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속량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선택받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을 머리로 해서 다 한데 모으기 위한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언젠가는 모든 이들이 하늘나라의 그 몫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여기 성령의 인장을 받은 그분 사람으로서 하느님 소유가 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그분의 힘,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나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까는 이게 얼마나 큰지 이제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에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 은총,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분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그래서 그분은 성실하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성실함 안에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실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부터 읽어드릴게요. 만물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콜로새서에서 설명했었던 우리가 충만한 이유가 뭐냐 하면, 머리이신 그분이 하느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한 지체인 우리도 충만한 거예요, 하느님으로. 이해되세요? 예. 에베소서,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온갖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리스도 뭐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예,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 그분께서는. 그래서 교회의 몸인 우리가 하느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화로 충만하고, 예, 그리고 성실함으로 충만하고 하느님과 같은 속성들, 지혜,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되살아났고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무상의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0절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상으로 주어진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진 그냥 무상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내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에페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예, 우리가 완전히 죄의 종살이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 빚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아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창조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표현을 하면서 자 14절 아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와 이렇게 하나를 이루게 돼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3장에 보세요. 3장 14절에 보세요. 3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께서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의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지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의 충만함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인장을 받은 여러분 안에 내적인 인간이 굳세어지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러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느님의 온갖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께서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장 17절에서부터는 옛 생활과 새 생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세요. 그쵸?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4장 4절, 4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분을 머리로 한 분이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3절, 2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지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세요.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 분이세요. 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치해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새 생활로 넘어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4장 25절에 보면 새 생활의 어떤 규범들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여러 번 뭐 거짓에서 벗어버리고 화가 나더라도 노여움을 품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공공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말 필요할 때에 다른 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말을 해줘라. 나쁜 말 하지 말고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나를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예, 이미 나는 뭐 누구 거라고요? 하느님 거. 하느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32절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잖아요. 하느님과 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분과 화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6장 가시면 5장은 새로운 삶 안에서의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삶, 아내와 남편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서로 일치해야 하는 삶,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자녀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도 지금이 비록 이렇게 어려운 그런 어떤 노예의 모습을 살고는 있지만 현세의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5장 27절에 같은 내용이긴 한데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요, 교회는 티나 주름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콜로새서에서 이 표현이 계속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 그분으로 거룩하게 우리는 되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그분 안에 붙어서 이 모습을 유지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교회를 거룩함 안에 있지만 교회는 창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매번 배신하거든. 매번 돌아서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흠없고 주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우리의 모습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받았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6장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함, 흠없는 모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창녀라고요. 그래서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진리의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전투를 준비하는 군사가 갑옷을 입잖아요. 투구를 쓰잖아요. 방패를 쥐잖아요. 칼을 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투쟁도 이렇게 군사 모든 준비를 채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아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투쟁이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세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진리.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인지,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것을 우리 이게 가슴에 새겨요. 띠에 새기고 갑옷, 의로움의 갑옷, 구원의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고, 그래서 그것을 굳건히 선 다음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 복음을 전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신는 거예요. 그걸 신고 믿음의 방패, 가장 방패 잘 막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건해지라고 하면서 불화살이 오면 막아서 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희망을 우리 머리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이렇게 몸에도 맞지만 머리 맞으면 그냥 바로 죽어요. 제일 이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희망과 그 믿음이 중심이 서 있어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무기가 뭐냐면,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칼이에요. 그분의 진리를 허리에 두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칼로 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영적 투쟁 안에서의 기준은 뭘로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뭐가 진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진리야? 내가 뭐 따라가야 될 기준이 뭐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길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뭐예요? 따라가는, 그러니까 길이에요. 자신들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자신들이 따라야 될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에서부터 율법,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칼,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토라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아, 내가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칼이 우리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이미 하느님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자니 이 영적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6장에서 이 진리의 띠를 두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머리에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성령의 칼을 가지고 영적 투쟁에 임해라. 그래야 우리가 새 창조된 모습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필리피서를 하면 10분 안에는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는 이어서 필리피서에서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하고 좀 연결을 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같이 이렇게 넘겨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한 지체인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이, 하느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충만함이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걸 믿으셔야 우리한테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없는데 나는 뭐예요? 그냥 살다가 뭐 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느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안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도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나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넌 내 거라니까요. 이미 받으셨어요.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하느님 것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숙제로 읽어보세요. 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